알파 국내학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 말씀해 주시고 주요 섹터도 좀 알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발표 속에 보합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상장사들의 대다수 전망치가 상회하는 실적 발표하고 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후폭풍에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뜰수록 실적에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다음 주에 배터리 3사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실적이 좋게 나올 종목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서 포지션을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섹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자, 무엇보다도 자, VR, AR 쪽의 이 관련 주들뿐만 아니라 자, 이 철강, 에너지, 메타버스, 조선 자, 다시 말해서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철강, 상품 쪽의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장기적 테마를 좀 보게 되면 자, 오늘 2차 전지 부품 장비 쪽으로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모바일 게임과 자, 중장비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 교육 웹툰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오늘 무엇보다도 광물, 철광, 소재 쪽으로 지금 제일 센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2구 산업과 그리고 풍산이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구리 쪽의 섹터가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2구 산업이 25%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자, 현물에서는 외국인이 17만 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번쯤 이렇게 장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는 오늘 제일 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 2구 산업, 구리 쪽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고, 자, 트레이딩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자, 좀 우량한 종목 쪽으로 좀 선호하신 분들은 LS가 여러분들한테 좀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관심 가져봐야 되는 게 며칠 전부터 제가 조선주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이 자, 며칠 전부터 자, 월화를 개파락의 양봉으로 추세를 지금 만드는 양봉을 만드는 모습과 오늘 전고점, 다시 말해서 8만 5천 원 선을 뚫고 있는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밑에 따라오는 음봉은 대부분이 매수 음봉으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전고점에 매물을 먹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의 85,200원대에서 84,900원대에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고요. 자,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는 이 조선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뒤따라가는 기자재 종목들 중에서 제일 우량하고 수급이 언제든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HSD 엔진도 하방에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그리고 여러분들 자, 오늘 조금 전 앞서가지고 우리 게스트님들이 좀 이야기 드렸던 희토류 관련 이야기 나오는데 희토류의 이 지금 주도주라고 볼 수는 있는 종목이죠. 자, 세토피아가 지금 오늘 자, 외인이 4만 7천 주가 들어오면서 20%가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또 희토류, 광물, 철강 이쪽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의 영향이 반대편 다시 말해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더 좀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좀 빨리 많이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새로운 주도주가 상승했던 세토피아를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과 지금 현재 외인이 현물로 4만 7천 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섹터는 구리 그리고 조선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간밤 미국 증시 보합권으로 마무리된 점 들어주셨고요. 다음에는 오늘 공략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는 휴메딕스입니다. 자, 휴메딕스입니다. 자,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자, 올해는 고마진 필러와 점안제 폭신의 매출 증가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브라질 수출 중심으로 고성장 중인데요. 최근 파마 리서치의 수출 증가로 재평가 받은 것처럼
휴메딕스도 올해 역시 올해 유의미한 수출 증가로 리레이팅 전망이 가능한 자리 시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단에서 20일선 지지 캔들이 보이면서 오늘 60일선 살짝 저항을 받지만 장중에 수급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만약에 돌파해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꼭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특히나 연말기에 양봉으로 마치게 돼도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중에 분할로 한 세 번 정도 나눠져가지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000원을 두고 여러분들의 오늘은 휴메틱스 매수의 관점으로 오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휴메딕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로 28,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